어우 형님 감사합니다. 예, 아버님 네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아 단장이세요? 아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강원 FC 단장님한테 어 형님 감사합니다 이랬어요. 아 저 그 어떻게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? 인터뷰 가능하실까요? 저 오늘 또 강원 또 대표하자. 예. 아니 사실 그 강원 FC가 어 이번 시즌 정말 또 영입도 잘하고 기존에 저 그 정말 저 내노라는 그런 뭐 오범성 선수 뭐 이근호 종종서 다 이렇게 잔류를 하면서 정말 지금 팀이 잘 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네, 저희 강원 FC가 스쿼트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수비라든지, 네네. 공격이라든지, 네네. 어디에 내라도 올해 그 금년도에는 ACL 분명히 강원 FC 갈 겁니다. 아, 예, 진짜 정말 저도 응원하겠고 ACL 갔으면 좋겠고요. 정말 강원 FC 저는 K리그 우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진짜 지금 상황이면 상위 스플릿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, 네, 합니다. 야! 만약에 안 하시면은 뭐 벌칙 하나 거실까요? 아 죄송합니다. 이게 농담이고요. 정말 만약에 우승한다. 그럼 우승 경기 확정할 때 제가 꼭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네네 업어드리겠습니다. 아니 그거는 그러면 좀 허리가 또 안 좋으시니까. 아 뭐 괜찮. 예. 그래서 제가 진짜 다시 그때는 200명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제가 아까 좀 실수한 것 같은데. 단장님 정말 진심으로 또 감사드립니다. 그래 특별히 저희가 가면서 그 한 1,400석 설치했는데 네네. 거의 꽉 찰 수 있도록 다음 경기 알겠습니다. 오늘은 120명 정도 데리고 왔는데 진짜 오늘 강원이 4대 0으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